그냥 젖은 머리면 판고대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고객님, 머리 말리실 때 힘드시겠어요? 저 진짜 해그리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제품 써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쌤, 이제 머리 말리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워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곱슬머리를 구원할, 그리고 숙부자들을 구원할 다이슨의 신상 제품 리뷰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다이슨의 네 번째 헤어케어 라인업,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고가의 제품인데 과연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친절한 사용법부터 추천, 비추천 유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컬러는 니켈 쿠퍼, 블루 쿠퍼 두 가지입니다. 제품 박스를 열면 본체가 나오고요. 박스 속엔 에어 스트레이트 본품 내열 매트가 구성품으로 있고, 또 다른 박스 속에는 안내 책자, 퀵 가이드가 들어있습니다. 전원 코드까지 안전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처음 기기를 사용하려고 전원을 켜면 원하는 언어 선택과 온도 단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다이슨 제품을 실제 봤을 땐 그냥 젖은 머리용 판고대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게 기능들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먼저 제품을 살펴보면 측면이 있는 하나의 버튼은 홀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내려 열어주면 고데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홀드 버튼을 올려 잠가주면 드라이기처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에는 버튼이 5개가 있는데요. 제일 아래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기기가 켜지면서 약 3초간 바람이 나오는 셀프 클리닝이 됩니다. 그 위에는 모드 선택 버튼인데요. 젖은 머리 모드와 건조된 머리 모드 중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위에 버튼은 콜드 버튼으로 스타일링 고정을 도와주는 찬바람이 나오고요. 위에는 바람 속도 조절 버튼, 마지막 버튼은 온도 조절 버튼으로 젖은 머리 모드는 80도, 110도, 140도로 설정 가능하고, 건조된 머리 모드는 120도, 140도 부스트 모드로 설정 가능합니다. 젖은 머리에 사용 시 속도와 온도를 둘 다 높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젖은 모발의 경우 빠른 건조를 위한 강력한 바람과 적은 열로 스타일링이 되고, 건조된 모발의 경우 새로운 모양으로 스타일링하기 위한 덜 강력한 바람과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건데요. 진짜 섬세하지 않나요? 이 모든 모드의 변화와 조작은 이 직관적인 LCD 화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스타일링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젖은 머리를 타월로 적당히 말려준 후 바로 시작합니다. 타이머 시작! 잠금을 해제하고 전원을 켠 후 젖은 머리 모드 설정, 바람 속도와 온도를 가장 높게 설정할게요. 이 제품이 플레이트끼리 닿았을 때 더 강한 바람이 나오고, 플레이트가 떨어지면 바람이 약하게 나오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말리기 위해 플레이트를 닫은 상태로 홀드시켜놓고 말려줍니다. 두피 부분부터 말려주면 뿌리부터 볼륨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1차 건조를 했으니 홀드를 풀고 젖은 머리 모드로 선택 후 원하는 온도와 바람 속도로 설정합니다. 저는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140도의 강한 바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적당량을 잡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한 구간당 두 번 정도씩 반복해주면 좀 더 깔끔합니다. 정교하게 스트레이트를 하고 싶으면 섹션을 나눠서 작업하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높은 온도와 강한 바람으로 툭툭 잡고 펴줘도 잘 되더라고요. 기기를 다시 잠그고 콜드샷 모드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찬바람을 쐬어주면 스타일링 고정에 도움을 줍니다. 어때요? 너무 쉽게 생머리가 완성됐죠? 빨리 반대쪽도 해줄게요. 중단! 짜잔! 제가 머리를 말리기 시작할 때 타이머를 눌러놨단 말이죠. 지금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스타일링이 끝났어요. 그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해그리드잖아요. 제가 머리숱도 엄청 많고 곱슬게도 있어서 제가 헤어샵 가면 항상 듣는 말이 고객님 머리 말리실 때 힘드시겠어요?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감고 약속을 나가는 날에는 이 머리 말리고 스타일링 하는 데만 1시간 30분을 써요. 진짜로. 일반적으로 출근을 할 때는 머리 말리는 걸 아예 포기하고 다니고요. 제가 드라이기 쓰고 고데기 쓰고 하면 이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뿌리 쪽만 살짝 말리고 자연건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이렇게 이어서 바로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드라이기로 까짝 말리고 따로 고데기도 예열해서 이 뜨거운 온도로 한 단씩 펴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너는 예열할 필요가 없어서 이 기계 하나만으로 젖은 모발의 드라이랑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다이슨을 좋아하는 게 이 머리 손상 부분에서 다른 제품들하고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일반적인 고데기의 뜨거운 플레이트가 아니라 다이슨만의 작고 강력한 다이슨 하이퍼디미언 모터가 이 모발을 건조
시키고 스타일링하기에 충분한 고속 고압의 기류를 만들어준대요. 실제로 제일 높은 온도인 140도로 설정해도 너무 뜨거운 온도는 아니어서 화상 입을 걱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능형 열 제어 시스템을 갖춰서 1초당 16K 이상 바람의 온도를 조절해주거든요. 이게 과도한 열로 인한 모발 손상 없이 스타일링을 해주도록 도와준대요. 이렇게 모발 본연의 윤기를 보호해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발 타입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컬 스타일이나 스트레이트 스타일로 마무리를 해줘서 부시시한 느낌이 아니라 윤기나고 매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너무 섬세하게 만들어진 게 제품 사용을 하다가 기기를 잠시 내려놓으면 이 기기가 자동으로 일시정지를 해주는데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줍니다. 이게 중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잠깐 빗고 다시 사용을 해줄 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기를 켜놨을 때 열어놓은 상태라면 5분 후에 그리고 닫혀져 있는 상태라면 3분 후에 자동 절전이 되어서 걱정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플레이트가 닫힐 때만 강한 바람, 그리고 열어놨을 때는 약한 바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대기 모드일 때 소음도 줄어들고 이미 세팅된 머리가 바람 때문에 지멋대로 휘날리고 망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진짜 소소하지만 너무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게다가 젖은 모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조된 모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건조된 머리 모드로 설정하고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부스트 모드로 스타일링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다 마른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변화를 줘보자면 이 뿌리 볼륨을 살짝 줘볼게요. 뿌리 부분에 바람을 주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빼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볼륨을 잡아서 식혀주면 자연스럽게 뿌리 볼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레이어드 컷이어서 여기서 살짝 C컬을 줘도 자연스럽게 스타일링이 되거든요. 이 기기로 또렷한 C컬이나 S컬이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내추럴한 느낌까지는 가능해요. 아래쪽에서 기기를 안쪽으로 회전해서 자연스러운 C컬처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짠! 이렇게 매끄러운 스트레이트 헤어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제가 정말 장점을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광고여서가 아니라 이 제품이 저한테 너무 딱 맞는 제품이어서 찐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곱슬이나 반곱슬이신 분들 그리고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주기적으로 숱이고 매직하고 하셔야 했던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요. 아침에 샤워하고 시간 없어서 출근하면서 막 머리 말려보신 분, 드라이기 고데기 다 귀찮고 그냥 하나만 써가지고 뚝딱 끝내고 싶으신 분, 머리 손상이 너무 심한데 이게 스타일링을 안 하면은 너무 부시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제품 써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이거를 안 사도 되는 분은 태생이 찰랑이는 생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그리고 머리숱이 너무 이렇게 가벼우셔서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슨의 신상 제품 에어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너 제품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머리 말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팔이 아파서 뭐 뜨거운 열에 머릿결 너무 손상될까봐 그냥 샤워하고 냅두다가 출근을 해요. 그럼 가끔 학생들이 왜 쌤은 머리를 안 말리고 오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쌤 이제 머리 말리고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랑 비슷하신 분들 정말 써보시면 대만족할 제품이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